만으로 32년을 현장에서만 있었거든요.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.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자다가 잠꼬대하고 벽을 발로 차고 또 변비도 생기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한 4~5년 전부터 생긴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져요. 신경이 눌려서 그런 줄 알았어요. 처음에는 좋아지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계속 불편하고 양치도 못하고 가다 넘어지려고 하고 아까처럼 마음은 신경 뇌에서는 명령을 하는데 저 손발이 오른쪽이 이제 움직이질 않는 거잖아요. 이게 2~3년 전 된 것 같아요. 예, 오른쪽이 그렇고 진단 결과 오른쪽은 30%가 좀 넘게 좀 도파민 세포가 사멸됐고 왼쪽은 25% 거의 이제 비슷하게 오는 중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. 이제 이 파킨슨이 이 치매와 동반한다는 학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치매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이제 기억력이라든가 판단력에서 적정 수준 이하로 나와가지고 91년도 8월 달에 이제 제가 이제 대구에서 소방의에 입직을 해가지고 만으로 32년을 지금 현장에서만 있었거든요. 화재 진압하고 구조대, 또 구급대, 또 화재 조사관은 또 현장 지휘대, 소방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.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모 대학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이 4명이 사망을 했는데 너무 처참했어요. 그 인화물질로 인해서 시신이 이제 크게 훼손됐고 그래서 3일간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 충격을 받은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.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모 신경정신과 의원 이제 3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제 거기서 그 검은 매연과 함께 사람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할 때 다 꺼내주는 못하잖아. 3층인데. 그래, 그런 때 이제 많이 구조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이제 또 다 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. 특히 어린이 학생들 이런 사고는 기억에 좀 오랫동안 남는 편이에요. 이제 일종의 이제 죄책감.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내 잘못도 아닌데도 내가 좀 더 성실하게 구조를 했으면 어땠을까. 물론 성실하지 불성실한 건 아니었지만은 제 능력이 더 극대화돼가지고서 그분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이런 자책감은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. 1분 1초가 그분들이 신고자나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10분이고 1시간이거든요. 그럼 이제 급해지는 거고 이 스트레칭을 못 하고 출동을 하거든요.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러다 몸이 경직됐고 그러면은 골 근격계나 근육 쪽에 이제 부상이 많은 상황이에요.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병원 가서 공상 처리할 수도 없는 거고 자비를 들여서 저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 받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이제 산불, 공주 쪽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그때 밤새워 이제 끈 적이 있어요. 산불을 굴러 떨어져가지고 산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 연골이 이제 찢어져가지고 진단해 보니까 그래 시술 받고 지금도 이제 가끔 그쪽이 통증이 심해가지고
가스 또 뭐 일산화탄소 뭐 이런 식으로 그 유해 화학물질 연기 쪽이 좀 작용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. 침을 뱉어보면 새까만 침이 나오거든요. 90년대, 2000년대는 그렇게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화된 매뉴얼도 없었고 보호 장비도 너무 열악했던 거고 옛날에는 많이 그런 위험 요소에 좀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사고로 인한 공상 처리는 인과관계가 뚜렷하니까 하기 좋은데 이제 우리 같은 질병,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병, 우울증, 정신 질환은 그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저희가 또 증명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자료가 근무일지가 3년 보존 기간이거든요. 인과관계를 하기가 되게 힘들고 자료 수집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. 이 정도였으면은 그 당시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. 소방관의 연기는 숙명이거든요.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또 이 연기를 아무리 호흡 장비가 좋다 한들 안 마실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연기가 싫어가지고 제 아들도 경찰관을 하고 있거든요. 소방한다는 거를 제가 말렸어요. 내 자식까지 연기를 마시게 할 수는 없겠다. 막상